이제 не спеши меня, эй, пупсик. Russia, 우리 에이전트 아즈벡 선수가 우리 알리 선수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항 속에 상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알리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알리 선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Всем ассаламу алейкум. Меня зовут Али. Мне 19 лет. 아, 네. 내 이름은 알리야. 자기 소개 맞죠? 자, 우리 알리 선수 자기 소개했는데 알리 선수 우리 격투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복싱. 요. 제일 센 펀치가 뭔가요? 모르겠어. 다 괜찮아. 오늘 빼꼼 선수 만났는데 제가 일전에 알리 선수랑 인터뷰했는데 빼꼼 선수가 킥복싱으로 해도 자기는 복싱으로만 상태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고 그리고 온수도 좀 더 높은 거 저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복싱 대 킥복싱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 빼꼼 선수 봤는데 빼꼼 선수 생김새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большой маленький мне без разницы. 약해요. 뭐라고요? 아 이거 삐처리 되니까 어차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포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Давайте покажем красивый бой, зрелищный, иншаллах.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 자 그리고 우리 안 나왔는데 우리 우리 악동 FC 최강자죠, 우리 마이콜 선수. 마이콜 선수 경기 혹시 봤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1라운드 안 봐야 한 마이콜 승? 아니야. 안 봤어요? 자 우리 마이콜 선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악동FC 대장이거든요. 우리 악동FC 대장 마이콜 선수인데 어떻게 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세요. 9승 0패예요. Я не видел этой бои. Но мне без разницы, кто там, что там. 나는 누구든 누구 어떤 상대든 상관없다. 생김새는 어때요? 좀 세 보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너 딱 시비. 마이콜 선수한테 도발 영상 가볍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Давайте закончим этот бой. Потом дальше больше посмотрим. Пусть выходит.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너랑 하고 싶다 이런 말 했어요. 마이콜 보고 있니? 우리 네가 원하는 우리 너무 간에도 안 맞는 선수들 말고 최강자 우리 알리 선수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악동FC에서 다시 멋있게 붙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마이콜 선수 지금 불참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니까 우리 한번 멋진 매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빼꼼 선수 그 전에 우리 빼꼼 선수 모셔봤는데요. 빼꼼 선수 고등학생 맞아요? 아 이거 고등학생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명 다. 자 그럼 경력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수원사는 18세 빼꼼입니다. 수원사는 18세 빼꼼인데 그 뽑아서 니 기다려. 처음 대진을 잡혔는데 우리 최강자 알리 선수를 만났어요. 알리 선수 마이콜한테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끝내줄 건지 한번 저는 그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하나 제가 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윌드라마다. Не спеши меня, эй, пупсик. Покажи, что умеешь. Кто она, не забудь, что это. Уильдрама.
마지막 매치 우리 알리 선수 정말 강자인데 우리 백범 선수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우리 우리 백범 선수 용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알리 선수한테 몇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자, 알리 선수는 킥과 니킥을 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디스코르맨. 어여 빅마 백 화이팅! 우리 Alex, 알리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프로컵 실력이고 오늘 처음 경기를 뛰셨는데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Все, отлично. Подготовились немножко. Вот с братом. Соперник тоже хороший. Но ему нужно немножк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Если буде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может из него выйти что-нибудь. 그 운동은 그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한테도 고맙고 받아주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사실 백곰 선수도 굉장히 용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리 선수를 상대로 빼지 않고 1라운드에는 그래도 조금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более опытного бойца. Это лучше и для меня и для него. Нужно вырасти в этом спорте. Иншаллах. Все отлично. 그 다음 경기는 나한테 너무 강한 선수 나처럼 체력이 있는 맞는 선수를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악동 FC 선수들은 굉장히 많고 실력적으로 출중하고 신장이나 키도 맞는 선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매치 때는 더 원활한 더 멋있는 경기 상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благодарен. Спасибо всем.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악동 FC. 악동은 빼지. 악동은 빼지. 수고해주신 카자흐스탄 알리 선수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백곰 선수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제 키가 195고 이제 카자흐스탄 알리 선수가 왔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싸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용감한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 대한 이만한 태도나 소감 부탁드릴게요.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더 연습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라운드 이제는 라운드가 시작되고 초반 경기에는 정말 엄청 용감하게 밀어붙이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걸까요? 그래, 지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이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상대 선수가 너무 센 관계로 이렇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용감하고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단련된 백곰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곰 선수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